안녕하세요, 심쿡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볼 건데, 일단 닭다리로 버터구이를 할 거예요. 버터구이를 하는데 그냥 버터구이만 먹으면 느끼할 것 같아서 곁들일 매콤한 소스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만드는 거라서 이게 원래 그 소스 맛일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방식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다리, 양파, 토마토, 할라피뇨, 케찹, 간장, 다진마늘, 버터, 소금, 레몬즙, 후추. 닭다리는 먼저 앞뒤로 칼집을 내줄 거예요. 저는 세 번씩 칼집을 낼게요. 칼집을 내야 얘가 빨리 익기도 하고 속까지 간이 배기 때문에 칼집은 꼭 넣어주세요. 칼집 내준 닭다리와 간장 넣고 먼저 밑간을 해줄 거예요. 이따 구우면 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속에 간도 배고 노릇노릇한 색깔까지 낼 수 있어요. 토마토는 위 꼭지에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세요. 끓는 물에 칼집 낸 토마토를 넣고 15초에서 20초간 데쳐줄 거예요. 한번 뒤집고 빼줄게요. 찬물에 토마토를 담가서 살짝 식힌 다음에 껍질이 다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껍질을 벗겨주세요. 쉽게 벗겨질 거예요. 그 다음 손으로 토마토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안에 보면 토마토 씨들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살짝 손으로 눌러가지고 씨도 빼줄게요. 양파 큰 거는 4분의 1개, 작은 거는 반 개 사용해가지고 조금 굵게 다져주세요. 굵게 다져줄게요. 할라피뇨도 다져주세요. 피자집 가면 나오는 그 고추 있잖아요. 없으면은 청양고추나 고추 절임으로 데쳐주세요. 손질한 토마토, 양파, 소금, 후추, 다진 할라피뇨, 케찹, 레몬즙 잘 섞어주세요. 재료 계량은 앞에 설명할 때 재료 계량 다 써놨고 밑에 영상 더보기 누르면은 거기에도 써놓을 테니까 확인해주세요. 만든 살사 소스는 냉장 보관해줄게요. 기름을 두르고 재워놨던 닭고기를 올려주세요. 불이 너무 세면은 간장으로 얘를 졸여줬기 때문에 쉽게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불로. 그 다음에 물 반컵 바로 문을 닫아주세요. 물 반컵을 넣고 이렇게 찌듯이 수증기로 속까지 익혀줄 거예요. 이때 불은 중불에서 약불로. 센 불로 해도 밑에는 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대로 한쪽 면에 7분씩 해서 앞뒤로 총 14분을 익혀줄게요. 네, 7분이 지났으니까 뒤집어줄게요. 중불로 놔둬도 물 때문에 타지가 않아요. 아까 그냥 처음에 노릇하게 구워진 그대로니까 그냥 이거 딱 불 올려놓고 다른 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 스스로 알아서 익어가니까 이렇게 놓고 또 7분. 이제 또 7분이 지나면은 아까 부어준 물이 거의 다 쫄고 이제 닭도 노릇노릇하게 색깔도 다 뱄어요. 간장 때문에 색깔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다 배요.
이제 뚜껑을 열고 이제 한 1분 정도 더 조리를 해서 물을 다 수증기로 날려줄 거예요. 다진 마늘, 소금, 후추, 그 다음에 버터. 이때는 이제 약불로 줄여주세요. 뚜껑을 닫아가지고 한 1분에서 30초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뚜껑을 덮으면은 이제 안에서 버터 풍미하고 마늘 풍미가 이제 고기 안으로 다 배겠죠? 다 익었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끝나요. 언더기와 같이 먼저 꽁지부터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닭다리 이렇게 한 입에 먹어야죠, 한 입에. 소스가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평소에 알고 계시던 버터구이, 그 고기 그냥 딱 버터구이 그런 맛이에요. 버터랑 기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느끼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고기 자체도 기름지다 보니까. 근데 이 소스가 새콤하기도 하고 할라피뇨 고추가 들어가서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너무 이게 양파 씹는 식감도 아삭아삭거리고 너무 애가 진짜 맛있어요. 고기만 먹으면 살짝 느끼할 수도 있는데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입맛을 돋궈주는 그런 상큼한 맛까지 갖춘 살사 소스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